우선 필드에 나갔어요. 그런데 어드레스를 했는데 백스윙이 오늘은 무언가 잘안 되는 것 같고 무거워요. 그런 날은 어김없이 골프가 잘안 되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자, 그럴 때 어떠한 방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이 백스윙을 해야만 정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백스윙, 정타를 높이는 백스윙은 이 오른쪽 팔꿈치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른쪽 팔꿈치. 자, 이 우측 팔꿈치는요, 일단 제가 클럽을 가지고 이렇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스윙이라는, 백스윙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저 앞쪽으로 들어야만 저 앞쪽으로 공을 쳐서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을 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만약 백스윙이 없이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된다면 공이, 맞아요. 네, 얼마 날아가지 않을 거고 전혀 좋은 방법으로 공을 칠 수가 없겠죠. 그만큼 중요한 게 백스윙인데 백스윙이 불편하다라는 건 백스윙이 잘 이루어졌지 않다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백스윙은요, 오른쪽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 하는 이 방법을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 그래야만 접었어요? 그러면 제가 내가 접기만 해도 펴질 거예요. 접었어요? 펴질 거예요. 접었다 피기. 접었다 피기. 그런데 만약에 이 클럽을 내가 접는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아래에 있는 이 클럽을 공을 치기 위해서 어쨌든 백스윙은 들어 올려야겠죠. 확실하게 접어주지 않는다면 들어 올릴 때 우린 오른쪽 팔꿈치로 들어 올리게 될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접었다 피면 공을 치는데, 자,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결과는? 박아야죠. 그렇죠. 네. 어쨌든 공은 맞춰야 되니 정타율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팔꿈치가 접혀야 된다라는 거죠. 자, 팔꿈치가 접히는 방법. 오른쪽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백스윙 때도 접고 펴주고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영구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뭐 백스윙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 의미로는 접근하지 않고 보통 이제 조금 뭐 이론적으로 접근을 했다 할 때쯤에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네. 팔꿈치를 어떻게 하고 헤드를 어떻게 그렇죠. 보낸 다음에 어느 궤도로 네. 인아웃을 어떻게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조금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 대답을 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백스윙을 배우는 거는요,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오른쪽 팔꿈치를 우리가 접게 되면, 자, 접을 때 보세요. 팔꿈치를 접을 때 이미 테이커의 동작은,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접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로 접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접으면 자 테이크어웨이가 자 바로 이렇게 쭉 30cm 정도 쭉 지나가게 될 거고 여기서 코킹 동작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그 많은 이론들이 테이크어웨이 동작, 코킹 동작이 이 팔꿈치 안에 모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할 때 팔꿈치만 잘 접어주겠다라는 생각만으로도 우린 백스윙 때 해야 될 그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때 백스윙을 할 때 아 그래도 내가 접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 조금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 연습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오른쪽 팔꿈치 위쪽으로 이렇게 팔을 잡아주시고 여기서 팔꿈치를 이렇게 접어보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많이 하죠. 이 연습 그리고 아마 많이 했었죠?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지금도 아파서 계속 네, 만지고 있는데 네. 팔꿈치를 이렇게 잡고 접고 접고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 보이죠. 접혔어 풀렸어 접혔어 풀렸어 하는 이런 느낌이 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접혔기 때문에 우린 접힌 대로 어깨가 쓱 따라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히면서 돌고 접히면서 돌고 그러면 백스윙의 자연스러운 회전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팔꿈치 접고 어깨 접고 어깨의 느낌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바로 스윙을 해주시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매끄럽게 백스윙이 이루어집니다. 접고 돌고 맞아요. 보통 이제 샷을 하면 아마추어 분들께서 이 팔을 접는다라기보다는 손목을 꺾으려고 하세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정말 아니면 팔을 펴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신데 사실 이 손목이 꺾어지는 이런 부분은
클럽을 들기만 하면 사실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팔을 펴는 것이 아닌 자유롭게 그냥 접어주기만 하셔도 이 코킹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답이에요. 팔을 뻗으려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 아크를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아, 맞아요. 쭉 뻗고 코킹은 해야 되니까 손목을 꺾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오른팔은 접어도 왼팔만 어느 정도 조금 펴져 있으면 아크는 맞아요.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왼팔만 접혀 있지 않는다면 오른팔은 좀 과감하게 접어주자. 이 내용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크 얘기를 참 잘해줬는데 아크 같은 경우는요. 만약 우리가 팔꿈치를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접는다면 느낌이 잘 나지만 그러면 아크가 좀 작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죠. 자,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팔꿈치를 이렇게 좀 크게 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방금 박진희 프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른쪽 팔꿈치를 접을 때 조금 크게 접게 된다라면 왼팔이 펴지면서 이렇게 큰 아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러한 느낌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백스윙을 할 때 너무 많은 생각을 했어요. 뭐 가는 길, 접는 거, 왼팔도 펴야 되고 이제 백스윙 때 왼손목도 탑이 평평하게 잘 잡혀 있어야 되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오른쪽 팔꿈치를 접고 어깨만 쭉 따라가 준다면 굿샷. 탄도도 자, 엄청 높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네.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야 되는 백스윙의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백스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백스윙을 할 때 매끄러운 스윙을 해야만 우리는 정타율을 높일 수 있다. 백스윙 때 반드시 오른쪽 팔꿈치를 잘 활용하자라는 걸 꼭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는 스윙의 아크가 작다고 걱정하지 말고 맞아요. 조금씩 키워나가면 된다. 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네. 확실히 일단은 이 포인트를 가지고 생각하면 다른 생각도 안 들기 때문에 조금 더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